번째면 예별 중에 암수 부분 됩니까? 아니 어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하루 아침에 8시 넘었어요. 8시 반 넘었어요. 아 눈에 풀 발랐는데 눈이 안 떠요. 아 거울 좀 보자. 거울이나 좀 보자. 귀여워. 아 뭔데? 왜 이렇게 도전적이야? 아 또? 아 너무 오영이야. 아니 이걸 왜 땡기? 이 감독님은 일을 티나게 하는 스타일이야. 그냥 줌을 땡기면 되는데 왔다가 다시 나 일한다 이거야. 아, 자 오늘 뭐 하면 돼? 이제 여기야? 네. 여기 비가원. 회장님? 네. 회장님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하고 계시는 그 대장님. 어, 지금 근데 벌써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지금. 식사를 제공을 하거든요. 밥을 제가 직접 해줘요 직원들. 아 직원들 식사를 직접 하세요? 네. 시켜 먹고 싶을 수도 있죠. 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우리 보기 전에 직원들 식사를 먼저 보게 되는데 시간이 12시에 밥을 먹어서. 아 빨리 해야 되네. 네. 오늘의 요리는 오리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데 오리를 하루 종일 보고 또 오리를 또 먹어야 돼. 제가 오리를 원체 좋아합니다. 아 오늘 대표님이 땡겨서 어떻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발골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싹 뺏기세요? 와, 진짜 전문이다. 보통 하루에 몇 마리 먹기세요? 저희 하루에 한 1000개 정도? 1000! 죄송한데, 이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기가 이제 금속 감지기예요, 이거는. 어? 이제 금속 감지기에 이렇게 하나씩 통과를 시켜요. 와. 이게 있으면 소리가 나겠죠? 지금 아직까지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야죠. 나는 아, 맞네. 안 돼, 안 돼.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줄게요. 어, 네. 이제 제품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아! 걸렸다! 그럼 대표님! 저희 얼굴 좀 갖다 대면 임플란트도 장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가볼 때는 네. 훈연실로. 훈연실? 네, 훈연실로 가보죠. 우와! 네. 우와! 대박이야! 여기가 훈제실이고요.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훈제가 있는 이제 보이나요? 오리가? 아 여기서 돼서 색깔을 싹 패딩을 하네. 네. 참나무거든요 이게. 네. 참나무를 훈연에다가 참나무 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오리지널 참나무를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참나무가 되는 이유는 있어요? 향도 향이지만 이제 오리가 있으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다른 데는 훈연향이 너무 심한데 저희는 훈연향이 좀 약하게 있어서 맞아요. 훈제 그 향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오리가 나오면 여기가 냉각실이거든요. 오! 얘 제가 훈연돼서 나오면 오! 향이 나요. 향은 저희가 이제 허니덕이에요. 허니 향이 좀 나죠. 왜 달달한 냄새가 나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꿀을 넣어서 하는 저희 제품이 있거든요. 아 얘들 지금 꿀 먹었어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신 지 얼마 됐죠? 저는 훈제를 부은 지는 4년 되고 4년? 오리는 28년째. 오리 28년째면 얘들 중에 암수 부분 됩니까? 아니요. 제가 판매왕 김영희이기 때문에 훈제 오리를 판매를 오늘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보니까 저희 또 스텝이 얘기를 해줬는데 오리 훈제가 29,500원이네요. 아... 그리고 허니덕이 29,500원인데 네. 오늘만큼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보통은 뒷자리를 좀 띄고 주잖아요. 네네네. 네. 대표님을 보아하니 케일도 그렇고 직원들 수도 그렇고 제가 계속 계산을 때려보니까 우유하세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앞자리를 대고 9,500원. 9,500원. 그러면은 대표님의 생각하는 가격. 5,000원. 20에서. 그래서 23,500원. 500원 꼭 받으셔야겠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5,000원을 할인해서 24,500원에 제가 몇 팩을 팔아야지 될까? 엄청나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오늘 이 구성들을 대충 보고 공정을 보니까 100팩을 팔도록 할게요. 그럼요. 팀장님이랑 한 번에 내기를 해요. 팀장님 근데 내기 좋아하다 망해요. 인생 한 방. 자 이제
요거 허니 더 오리 훈제가 10팩, 그 다음에 요새 대세예요. 새싹보리 오리 훈제가 10팩에 24,500원. 요거 5팩, 요거 5팩에서 10팩 24,500원. 여기 근데 제가 부품한 걸 봤는데, 저 한자 읽을 줄 알거든요. 칠무예요, 칠무. 이 칠무가 무슨 뜻이에요, 칠무? 그게 그럼 요거는 새싹보리를 먹인 오리인가요? 특성 과정에서 새싹보리를 넣어서 염지할 때 특성을 같이 하는 거죠. 요것도 그러면 허니덕도 꿀을 달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꿀을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제일 궁금하죠. 일단 그러면 제일 기본인 새싹보리 오리 문제부터 저희가 한번 맛을 먹어볼까요? 네. 한 팩에 몇 인분이냐고 여쭤봐주셨어요. 한 팩이 한 2인 정도 드시고. 요거 지금 한 팩 다 했죠? 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보리. 네, 일단 머스타드 없이 한번 먹어보고 뭐 안 찍고 먼저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훈제 오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표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훈제의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고기 안 부드러우면 진짜 환불해도 돼. 그 정도야.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네, 개그맨 이용진 씨를 닮은 저희는 굉장히 지금 셀럽 제작진들이에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니까 자리를 비켜주세요.